오늘은 여러분이 컴퓨터로 게임할 때 조금이라도 버벅이는 걸 못 참으시거나 영상 편집 등 작업을 쾌적하게 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꼭 따라해주세요. 저에게 엄청 감사할 겁니다. 이 방법은 PC를 최고 성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. 좌측 하단 검색 버튼에 CMD라고 검색하고 영역 프롬프트라고 뜨며 우측 마우스 클릭 후 관리자 권한 실행을 클릭해주세요. 여기에 코드를 입력할 건데요. 이 코드가 조금 깁니다. 이것을 입력해주면 되는데 설명란과 댓글에 적어놨으니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검색 후 제어판에 들어가줍니다. 여기서 하드웨어 및 소리를 클릭해 주시고요. 전원 옵션에 들어가 줍니다. 여기서 찾아보시면 고성능 버튼이나 최고성능 버튼이 있습니다. 이것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배그나 오버워치 등 고사양 게임이 버벅거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고 영상 편집 등 작업도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컴퓨터 수명이 단축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요. 몇십 년 쓸 거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되며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평소보다 한 달에 500원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같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. 만약 되돌리고 싶다면 원래 있었던 기본 값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. 안녕.